쳐주는데 아, 이 집주인이 왜 이렇게 까다로워. 아니 아저씨 시중비 넉넉하게 드리잖아요. 나도 바쁜 사람인데 10만원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 홍보 많이 해드릴게요. 글쎄 여자니까 아무래도 그 세부적인 것들을 오빠는 이제 큰 틀 안에서 집을 짓는 거고 저는 아무래도 여자니까 세심한 부분을 제가 챙겼겠죠. 바다 같은 호수 황카니카호. 이곳은 그 크기만큼이나 다양한 수중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중 수면 근처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어종은 시클리드피시라는 물고기. 그 종류만 300종 이상에 달하며 대부분이 이곳에서만 사는 고유종이라니. 병만족, 이번엔 굶을 걱정 없겠는데요.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치는 호수관 처음 봤어요. 계속 스노클링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물맛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마트에서 사 먹는 좋은 물 중에 하나서 그런 맛이더라고. 배가 고파서 그런지 몰라서. 예. 강물을 안 떠. 수온기가 없어가지고 바다보다 수영하기 훨씬 힘들어. 형, 바다에 크게 묻었는데 이 라면 스프 같지 않아요? 라면 스프. 수지. 그냥 끓여서 먹자. 라면 스프 같아. 내 발 같이 넣어서? 훌륭하지. 엄청 많으니까 이걸 잡으러 딱 들어갔는데 옆에 또 있는 거야.
잡았지? 뭐야? 수미 갖고. 야, 너 하나씩 해야 되는데.